오케이, 무슨 표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단백질 채우자. 운동 끝났으니까 닭가슴살 먹어줘야죠. 달랑달랑하게끔만 열어주고요. 바질 페스토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그래서 담백한 모짜렐라 치즈 올려주고요. 저는 선드라이 토마토 페이스트 쓸 건데 그냥 선드라이 토마토 있으신 분들은 그거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당량 올려주고요. 시금치인데 마트에 베이비 시금치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금치라서 좀 큽니다. 이쑤시개로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해주면 끝! 전면만 전면지를 깔고 페퍼런치노 홀전 넣어주고 이제 오븐으로 식었습니다. 시금치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오늘 올리브오일은 요거 쓸 겁니다. 진짜 쌉싸하고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소금, 고추 다 됐다 다 됐다. 우와, 왜 주시한 거 좀 보세요. 우와, 좋은 걸. 완성. 잘 먹겠습니다. 아, 이쑤시개 빼고 먹는 거 까먹었다. 어휴. 너무 맛있어. 정말 너무 맛있다. 시금치. 와, 이 올리브오일 진짜 강추. 일단 운동 끝나자마자 이거 오븐에 돌려놓고 씻고 나와서 먹으면 딱 좋아요. 우유 마시려고요. 아, 어우, 궁합. 이게 좋았어. 자, 올라와도 수확이 없는데. 아, 잘 먹었다. 아침 성공.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소개팅하러 갑니다. 너무나 설레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좋은 분이 나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원이의 어떤 정성, 마음을 오늘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후! 어? 나 오늘 시집 가는 거야? 청계산 입구야? 여기 백숙집 잡은 거 아니지? 웬 청계산? 아, 얘 또. 그런 거 아니지? 카페 맞아? 잔잔한 카페가 혹시 있어. 민속주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청계.. 나는 양재라 그래서 갑자기 슥 불안한데?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넌 봤어? 나랑 다시 먹었지. 과연 어떤 분들이 올라오실지 두근두근 두근두근. 스케줄이 전혀 예상한 바와 다르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갑자기 시간이 훅 생겨서 여유 있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새 계속 부대찌개가 땡겼어가지고 부대찌개가 스케줄 늦게 끝나고 너무 저녁 때 먹기는 좀 얼굴이 너무 부으니까 계속 못 먹고 있다가 행운이 온 것처럼 먹을 수 있게 돼가지고 매우 행복한 상황입니다. 기분이 좋은 게 이제 드디어 테라스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대여 요때 진짜 잠깐 한 3-4주 안 쓰면 또 갑자기 모기, 벌레 이런 친구들이 막 나와가지고 요때 딱 잘 써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며칠 전에 저희 매니저 언니가 여유소주? 이거를 선물을 해줬는데 도수가 되게 여러 갠데 19도짜리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또 이 부대찌개에 소주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같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파채를 싹 올려주고. 밥은 양심상 고냥 먹겠어요. 왜 짜고 매운 거 몸에 안 좋을까? 6개들이 세트로 팔아가지고 샀습니다. 진짜 이름대로 아주 유니버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가끔 이렇게 회의하러 손님들 오시거나 할 때 이렇게 쓰기 좋아요. 아주 딱 귀여워요. 무게가 이런 거니까 스타일 같은데? 가옥실이 밤에는 또 나름 제 놀이터이기 때문에 좀 지인들이 와서 와인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테이블이 아무래도 나무 테이블이다 보니까 이런 샴페인 바스켓에 얼음 가득 채워가지고 올려놓으면 물 자국이 나는 게 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알레시에 딱 요 전용으로 나온 스탠드가 있어서 그걸 샀습니다. 오! 세트로! 딱! 딱이죠? 잘 샀구만. 오! 오! 어! 아! 이거 이거는 건반 의자인데요. 건반 전용 의자 아니고 그냥 일반 의자로 쓰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거 AI 스팀의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AI 스팀 돌려놓고 저는 회사 갔다 오겠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작업실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왔더니 입에서 단내가 나가지고. 아, 맛있어. 오미차 소다. 아, 근데 진짜 물걸레기는 미쳤다. 제 작업실 바닥에 물걸레를 꼭 해줘야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제가 의도한 그 바닥재의 느낌이 나거든요. 와, 진짜 쓸 때마다 감탄. 그리고 또 물걸레 기능이 있다고 해도 냄새나 위생 같은 게 늘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 샘성 선생님들께서 국내 최초로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물걸레 기능 된다 해가지고 샀는데 팝 냄새 나면 또 쓰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너무 좋고 알아서 이게 세척, 살균, 건조까지 싹 해주시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그리고 제 작업실이 아무래도 음악 관련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선들이 막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게 좀 신경이 쓰였었는데, 근데 또 우리 비스포크 AI님은 사물 인식, 바닥 인식을 더 똑똑하게 하게끔 업그레이드가 되셔가지고, 그래도 이런 선, 휴지 장난감 같은 게 조그만 물체까지도 다 인식을 해가지고 회피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거 말릴까봐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러지 않아서 너무 편해요. 그리고 집에 보통 러그나 발매트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바닥 환경까지 구분을 딱 해가지고 방해물을 피해갑니다. 이걸 알아서 리프팅을 하고 바닥 환경 구분해서 알아서 탈착을 하고 카펫 이염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점이 진짜 최고인 것 같고. 아,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SAMSUNG 삼성 완전 하시죠. 우리 이 삼성 하면은 또 AS 아니겠습니까? 애프터 서비스 AS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튼튼합니다. 아, 그리고 그냥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로봇 청소기에 다 이렇게 눈이 달려있잖아요. 혹시나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좀 약간 불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하여튼 이 비스포크 AI 시스템은 저 같은 쫄보들에게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안전한 보안 솔루션까지 탑재가 됐다고 하니까 혹시 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이 라인이 내 용기는 이게 끝인 거잖아 원래는. 네. 어? 뭐지? 스포해도 돼요? 네. 야하, 컬러 립밤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패키징 너무 시크하셨나요? 캬하. 컬러가 코랄 로즈 베리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계속 테스트하느라고 발랐는데 발색이 좋아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지금 촬영용으로 나온 샘플입니다. 이게 코랄. 이 투명도를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비윤님 우리가? 진짜 힘들었어. 투명도 잡기. 제가 투명도 집착 광공이어가지고. 다섯 번 포기할 뻔했어. 근데 해냈잖아요. 그 투명도를 알아봐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이 쏙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영상으로는 이 투명감이 표현이 안 되네 또. 역시 실물로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투명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조만간 입술 발색 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나 이제 약간 뷰티 인플루언서 같아? 입술 발색 샷? 나도 이제 그런 거 찍어보는 건가? 찰방찰방합니다, 바르면. 플레임은 베어 컬러 밤입니다. 딱 제가 원하던 립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행사를 갑니다. 저 렌즈 못 끼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이건데요. 너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워가지고 쓰는데 또 넓지 않아서 낀 거? 안 낀 거? 이런 립밤 타입의 컬러밤이 좋은 게 거울을 안 보고 발라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쓱쓱 바를 수 있으니까. 아, 나왔어. 어? 대박! 예쁘다! 시크하지? 어! 발라봐, 니트. 발랐는데? 지금 입술에. 그거만 한 거야? 응. 아무것도 안 하고? 응. 나 봐봐. 나
날 보라고 날. 어 너무 예쁜데? 너무 시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혀. 원래 주말에 더 빨리 끝내듯이. 요즘에 저희 행사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아시죠? 가수들이 바빠진다는 거.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도착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거야? 무대 10분 전에 도착한 거야. 아 10분 전? 바로 올라간 거 아니야. 아 우리 신인 때 공포가. 나는 안 좋은 기억이 잘 있는데. 언니는 안 좋은 기억이 다 남아. 난 안 좋은 기억만 남아. 그게 뇌리에 크게 박혀. 아니 근데 보통 뇌과학자들이 얘기해 주잖아. 안 좋은 기억을 지운다니까. 그럼 이상한 거야. 그치 슬이 언니 알아? 언니도 안 좋은 기억만 남아? 네. 그거만 남진 않겠지만 쎄! 기억이. 난 안 좋은 기억은 다 날라가. 근데 약간 기억하려고 하는 편이기도 해요. 아 진짜? 사람이든 일이든 조심해야 돼. 아 조심으로. 와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모든 성격이 파생되는 거야. 안 좋은 일을 기억해서 나중에 안 실수하려고 노력하는 자? 안 좋은 일만 기억하는 자? 난 그래서 남자 여자 헤어져도 안 좋은 기억이 훨씬 세. 그래서 후회가 그래서 없어. 후회가 없대. 어. 난 좋은 기억만 남자. 다 미화돼. 나 시간이, 미화돼? 시간이 지나면 난 다 미화가 돼. 아 진짜 한결같다 너 또. 자 그럼 우리 다비치 축제 시즌 내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화이팅! 따뜻할 수 있나요? 평범한 날 때 특별할 것 같지만 이게 행복인가를 알죠. 언제라도 날 편히 돼줄게. 서로를 바라보는 이